서울의 소리 제2의 채널이 탄생된다. 네.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네. 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에서는 좀 적당한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해서 제2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채널 만들었는데 그럼 뭐 새로운 채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채널, 저희가 이름을 VOS 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교포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채널이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정의로운 방송을 해외 교포들한테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친숙한 영어를 좀 쓰게 됐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가 영어로 Voice of 서울이잖아요. 네. Voice of 서울, 줄여서 VOS죠. 네. 그래서 저희도 MBC 뉴스 이런 것처럼 VOS 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요게 새로 만든 채널 얼굴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VOS 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의 소리 뉴스입니다. VOS가 서울의 소리니까 그렇죠. 네, 서울의 소리 뉴스가 네. 되겠죠. 그 밑에 또 보이스 오브 서울 뉴스라고 써있죠. 지금 아래 영상들을 쭉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영상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갖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청 컴에다가 골뱅이 치시고 바로 VOS 뉴스 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띄어쓰기가 안 되잖아요, 주소창에는.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나 띄어쓰기 대신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만국 공통된 룰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VOS 띄어쓰기 하고 뉴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아래 짝대기라고. 예, 띄어쓰기가 이제 아래 짝대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뉴스 치시면 돼요. 골뱅이 VOS 짝대기 밑줄 뉴스 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링크 없이도 여러분들이 보스 뉴스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안 그러고 뭐 저기 유튜브 검색창에 그냥 네. 영어로 알파벳으로 VOS 한칸 띄고 뉴스 치시면 네. 바로 메뉴에 뜹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네. 유튜브 검색이잖아요. 유튜브 검색 들어갈게요. 여기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네. 자 VOS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뉴스 WS 네. 요거 자동 완성 조심하십시오. 네, 그건 보안 뉴스. 예, 네, 보안 미국, 뉴스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아메리카죠. 네, 요거 네, 자동 완성. 유일한, 유일한 마스. 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벌. 라이벌. 네. 보안 뉴스 이렇게 저기 자동 완성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보스 뉴스입니다. 네. 보스 뉴스 치우고 검색 한번 해볼까요? 돋보기 네. 누르면은 자, 짜자잔 뜹니다. 네. 여기 보스 뉴스 이제 로고 뜨잖아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네, 그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다음에 또 하나 칠게요. 여러분 검색하시기 쉽게. 자, 이게 유튜브 홈이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셔갖고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VOS 뉴스 한글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딱 치면은 요거 딱 아, 뜨네. 네. VOS 뉴스. 한글로 네. 그냥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VOS 뉴스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네. 네. 바로 나오죠. 네.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직접 치는 거예요. 골뱅이 그렇죠. VOS 뉴스 하고 네. 아니면 유튜브 검색란에 영어로 VOS 뉴스 이렇게 치셔도 되고 네.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컨텐츠들도 지금 많이 담아놨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저희 구독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추석 연휴잖아요. 네. 네. 추석이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네.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채널 데일리 프로그램들을 서울의 소리와 그리고 VOS 뉴스에서 동시 방영을 하려고 네. 합니다. 일정 기간 네. 동안.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서울의 소리 말고 VOS 뉴스로 이제 이사를 하니까 거기 채널을 더 애용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추석 끝나고 추석 기간 동안 이 채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지만은 또 어떤 솔직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장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 채널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신님께서 평생을 해오신 그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게 네, 서울의 소리고 네. 그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효신님께서는 응징 취재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마찰도 있었고 뭐 언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언론사로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도 관련된 것들을 따로 뭐 KBS 1, 2가 있듯이 네. 예,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완전 다른 이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를 영어로 하면 보이스 오브 서울이니까 네. 그래서 VOS라고 해서 전문 보도 관련 그래서 어떤 이런 분리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또 그래야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서울의 소리가 지금 굉장히 경영난이 힘들 상황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대표님 성정상 막 이렇게 네. 뭐 많은 광고를 받아서 물건을 같이 팔면서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수익만큼이라도 저희가 정당하게 발생하게 해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저희가 VOS 뉴스 채널을 따로 신설해서 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채널에서 계속 뉴스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관련돼 갖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에서 새로운 소식 접하거나 또 이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의로운 뉴스를 듣고 싶으시면은 VOS 뉴스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